2022 수능 특강 영어 3강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t shoe best fits the species who possesses feet to wear it. 그 신발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누구에게? 종에게. 어떤 종이냐? 그것을 신을 발을 소유한 종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 자 일단 이 단락도 미리 얘기를 하면 순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But or whales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장 넣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너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이게 이 단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To destroy a whale. 자, 고래를 없애는 것은 is a monumental denial of life. 아주 monumental 하면 원래 기념비적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터무니없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생명에 대한 부인입니다. 우리가 고래를 제거한다, 없앤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명을 터무니없게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거야. 그리고 단지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 인간종의 rather recent hatred, 꽤 최근에 어떤 적대감,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꽤 최근의 적대감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야. 그 고래를 제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이 논리 전개가 어떻게 돼? 고래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다, 좋은 것이 아니다. 고래를 우리가 없앤다는 것은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래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우리 최근 인류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적대감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We have named one whale killer. 이거 오형식이지? 우리는 이름 붙였습니다. 한 고래를 킬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킬러 whale 해가지고 이게 뭐 육식 고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자, 그러나 하면서 That shoe, 그 신발은 바로 이거지. 의미하는 바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신발이 뭐냐? 그 신발이 가리키는 게 바로 killer 이 명칭인 거야. 이 killer라는 명칭은 best fits the species 그 종에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자 어떤 종이니? 그것을 신을 그 신발은 말 그대로 killer 이것을 신을 그 발을 소유한 종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 그러면 그것을 신을 발을 소유한 종이 누구니? 바로 인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실제로 인간이 고래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고래는 are more appreciated. 더 진가를 인정받습니다. 원래 appreciate, 뭐 감상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진가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지. 이해하다도 또 있고. 여기서는 진가를 인정하다야. 그래서 더 진가를 인정받습니다. 이전보다 더. 그리고 고래 보기는 is more lucre. 자, 더 많은 어떤 이득, 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보다는? 죽이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대동사지. 바로 일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동사, 더즈가 왔다. 그러니까 고래 죽이는 게 이득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왜? 고래 보기를 통해가지고 이런 관광을 통해서 그 돈을 만들어내는 게 더 많다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indeed appeal to our self-centeredness. 자, 여기서 이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their best hope야. 동사는 lies고 장소 부사구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도치가 된 거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고래를 가리켜 고래. 고래에 있어서 최상의 희망은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들, 바로 인간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그러한 호소, 그러한 호소에 그 고래의 최고의 희망이 놓여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래가 살아나려면 어디가 핵심이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거기에 고래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고래를 이제 잘 보호하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하지만. 왜 하지만이 들어왔느냐.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알 수 있어. Even if가 들어와 있는데 이 Even if가 무슨 뜻이지? 바로 비록 뭐뭐 일지라도야. 자 부사절이 여기까지 간다. 주절은 이제 we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비록 우리 모두가 어떤 감정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성숙을 획득해서 이 투부정산 결과로 해석하는 게 나아. 획득해서 마침내 여기 divest from이 나오는데 이게 옷을 벗기다 이런 뜻에서 온 건데 이게 없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ourselves에게서 바로 from 하는 것을 없애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비록 우리 모두가 감정적이고 지적인 성숙도를 획득해서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서 그들을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고래지. 그 고래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성숙해진 거야.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그 고래에게 해를 주는 것. 그러니까 고래잡이를 이제 못하도록 막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may yet lose. 여전히, 여기서 yes는 여전히야. 여전히 그들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자, 뭐, 바다에서. 어떤 바다니? 이제 바다를 설명하는 거야. 플라스틱, 그리고 화학물질, 그리고 그물에 얽힌 것들, 그리고 회전하는 프로펠러, 빠르게 질주하는 선체들, 그리고 소음의 바다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왜 고래 사냥을 하지 않더라도 이 바다 자체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들을 여전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고래들은 now have a trouble, have a trouble ing지 바로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바로 수생영장류와. 수생영장류가 누구니? 바로 인간이지. 뭐를 위해? 그 바다의 물고기들을 위해 이러한 수생, 인간들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래를 잡지 않더라도 여전히 고래는 인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the more,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인간이, 더 많은 인간이 세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the more we'll empty it. 우리는 더욱 그것을 비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을 비우고 있다. 여기서 세상을 비운다는 것은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차지하고 있던 많은 고래와 같은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죽이고 있다. 자연을 죽이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마무리된다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인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래를 비롯한 일단 고래로 대표해야 하는 이런 자연들을 우리 인간이 해치고 있다.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그 신발이 그것을 신을 발을 소유한 종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게 뭐야? 바로 2번이지. 인간이 고래를 죽이는 것이다. 그 반대가 아니라 the other way around가 그 거꾸로 이거지. 그래서 그 거꾸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래가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고래를 죽이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다.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락 변형 문제로는 뭐가 좋을까? 변형 문제로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서 문제 괜찮아. 일단 여기 but, 하지만 그 신발 이 부분.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왔니? 이제 고래가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고래를 살리는 데에는 살리는 최고의 희망은 우리 자신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다시 나오잖아.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으면 이제 고래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깨닫는다 하더라도 깨달아서 우리가 고래를 안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고래를 잃을지도 몰라. 왜? 바다 자체가 너무나 오염 덩어리 또는 왜? 그 배, 엄청나게 많은 이런 배들, 이런 바다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고래가 여전히 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고래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고래는 인간과 물고기를 잡는데 경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 인간이 세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그것을 비우고 있다. 이렇게 요 세 부분 순서 문제 괜찮지. 그리고 만약 문장 넣기 문제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요 부분 괜찮다. 그러니까 in that appeal to our self-centeredness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사실 문장 넣기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but 이하 부분하고 이게 딱딱 떨어지잖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넣기 부분은 만일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빈칸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 넣기라고 했지만 이 부분도 이제 빈칸 문제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장도 빈칸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